자, 안녕하세요. 논현동 장군신당입니다. 오늘은 기해년 말띠분들 하반기 운세를 좀 볼게요. 30세 경호생을 좀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응? 다 경치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여행, 응? 사람들하고 놀러다니는 거, 모임 이런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응? 왜? 역마살이 좀 있거든. 역마살이 뭐냐면은 먹자 놀자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걸 좋아하시는 사주들이거든. 근데 이분들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안 돼. 나 혼자 홀로 쓰게 하라는 분들이 아니시거든. 항시 조금 외롭다고나 할까? 외로운 사주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 운에 들어서서 이분들이 사람하고 어울렸어야 득이 없었어. 나한테 뭘 도와준다, 해준다, 뭘 어떻게 해주게 잡아주겠다. 아니, 성과가 없었습니다. 상반기 운에는. 근데 하반기로 들어가서 하반기에서도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야 돼. 모임에도 자주 나가야 되고 같이 어우러져서 술자리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더 어울리시는 게 좋아. 근데 안 어울리면 안 돼. 하반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활동을 하다 보면은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나를 도와줄 귀인이 나타난다 하세요. 귀인 덕분에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칭찬받을 일이 많아진다 하시니까 올 하반기에는 인간관계만 유지 잘하세요. 그러면은 올해는 그냥 귀인의 덕으로 하반기 좋은 일이 찾고 넘칠 것 같습니다. 42세 무오생을 좀 보겠습니다. 상반기 운에 너무 안 좋았어 이분들. 하반기 운에도 좋다고 말하고 싶은데 하반기 운도 마찬가지로 안 좋을 기운이 많이 들어와요. 이분들은 인간의 바람이 많아. 인간의 사기도 많고 사기당할 일도 있고 배신당할 일도 있고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을 일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지치는 거야. 하반기에 다 인간의 배신이 많으니까 이분들의 순간순간에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니까 물을 보면 뛰어들고 싶은 충동질도 많고 줄을 보면 목도 메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 약을 보면 털어넣고 싶은 그런 충동감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 해운이에요. 이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고민 상담을 좀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배신이라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야. 뒤통수 팍팍 친다는 게 얼마나 속상할 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야. 사람들 배신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마음의 안정들을 좀 시키시고 좋은데 여행이라도 좀 후쩍 갔다 오시면은 내 마음의 안정이 되니까 다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는 것입니다. 올해 안 좋다고 하반기 운이 안 좋다고 내년 운까지 안 좋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 무오생분들 마음 잘 다스리시고 건강 챙기시고 무탈하게 올해 기해년 잘 보내십시오. 하반기 운에. 자, 54세 병호생을 좀 볼게요. 이분들은 사주팔자가 세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못 먹고 살아. 응? 다 내가 몸으로 움직이든지 내가 활동하지 않으면 가만히 누가 갖다 돈 갖다 줘서 먹고 살 팔자들이 못됩니다. 직업을 가져도 돌아다니는 직업, 이 판매직이나 영업직, 부동산 이런 사주들이 맞는 사주입니다. 근데 이분들도 부동산을 하셨던 간에 영업직을 하셨던 간에 이분들 상반기 운에서는 많이 노력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발로 뛰고 몸으로 움직이고 하셨는데 별로 성과가 없었어. 이뤄진 게 별로 없었어. 근데 하반기 운으로 들어가서는 더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 이분들은 내 몸으로 더 노동을 하든지 내 몸으로 더 움직여야지 재물이 들어온다 하시니까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뛰어야지만 재수가 들어오는 사주니 자 주말에도 방구석에 처박히지 말고 언능 나와서 남들 안 뛸 때 뛰세요. 재물 들어옵니다. 66세 갑오생을 좀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욕심이 많은 사주들인데 내가 하늘을 뚫을 만큼 욕심이 많은데 내 욕심 욕구를 못 채우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돈을 벌어 드릴 줄만 알았지 풀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먹을 줄도 몰라. 가족한테 베풀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가정에 불화가 좀 납니다. 마누라하고도 불화가 있어야 되고 자식들하고도 나중에 등을 지고 살아라는 형국이야. 근데 이분들 올해 조금 몸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상반기 운에도 삐까닥삐까닥 했을 거야.
재물이 나가든지 사고수가 들어오든지 올해는 재물로 몸으로 까먹으라 하는 운세이십니다. 상반기 운에도 그 안 좋은 기운이 하반기 운으로까지 들어가시니까 올해는 땜을 하고 지나가라는 해운입니다. 하반기에도 그러니까 집안으로 재물을 좀 푸세요. 그러면은 내가 사고수가 들어온다든가 사기 맞을 일이 들어온다든가 돈을 갖다 안으로 풀어드리면은 그런 일이 비껴갑니다. 자식한테도 좀 풀으시고 마나님한테도 좀 풀으시고 본인한테도 좀 쓰시고 이렇게 해서 올해 조금 베푸세요. 그래야지 갑오생분들 나중에 노후에 마나님한테 대우받고 자식한테 대우받고 사십니다. 자, 말띠분들 올해 하반기 운이 그렇게 좋은 운세가 아니십니다. 머리로, 몸으로, 마음으로 치는 거 올해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